예, 시사 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재준 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에 현덕규 변호사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 이름 나왔군요. 투표권 없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투표권 없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종종 제주시 을과 관련된 지금 여태까지 뭐 공석이었으니까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출마로 계획을 잡으셨군요. 지금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아예 그렇게까지 아니, 지난번에 공모했던 두 사람은 예, 예.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모가 되고요. 아, 예, 예. 추가 공모 한 분 더 들어가시고 그렇게 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강호진 센터장의 응원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돌립니까? 자,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 맞이했죠. 월요일에는 제주도 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야인 두 분께서 좀 풀어주셨고요. 오늘은 민선 8기 제주도정 또 제주도 교육청의 1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부에 제주 교육청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자, 우선 두 분께 좀 궁금한 게요. 그동안 뭐 이제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제주 지역 교육 정책 중에 개인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가 두 분 뭐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노트북밖에 기억 안 납니다. 노트북. 아, 공약이었던 예. 노트북 지급. 아, 실제로는 그 IB 교육이 예, 예.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 또 대통령께서 그 수능 관련된 논란이 생기면서 예. 직접 또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더라고요. 표성고등학교 네, 왔었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예. 잘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IB 교육 그다음에 노트북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이제 제주 지역에 교육 정책이 전국을 어떻게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인데 하나는 공익에 관련해서 예. 그 생존 수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설치해 주겠다 학교별로.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제가 꼭 임기 내에 예. 임기가 지나서라도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특히 이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환경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자연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바다하고 친숙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예. 오히려 육지부보다 실내 수영장이 적어서 청소년들 어쨌든 수영 실력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아요. 전국 최대에 가서도 보면. 아, 공약에 네. 수치가 있었습니까? 아니, 전에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아, 공약이 학교마다 수영장 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몰랐네. 그게 단순히 학교의 어떤 그 시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방과 후에는 또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IB 교육, 특히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의 뭐 난이도, 예. 그 뭐 이런 뭐 킬러 문항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IB 교육을 우리 김광수 교육감도 폐지하지 않고 예. 계속 이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예. 마음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과 관련 수영장 그 공약은 이번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음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좀 다져놨으면 좋겠다 예. 계신 거고 예. 두 분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IB 교육인데 예. 사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제 IB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지는 안 하겠다 다만 확장은 안 하겠다라는 기조로 출범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게 오히려 확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느낌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제주도만 또 따로 이거 안 할 캔 뭐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오히려 선도적인 지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학부모들한테서 예. 수영에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IB 교육이요. 예,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고등학교 수준도 마찬가지고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예.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저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예,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어떤 생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예. 이제 그런 이제 미래의 활동 영역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거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정해진 커리큘럼을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하고 뭐 예, 응용하는 예. 것보다는 그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게 IB 교육이
기존 교육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으니.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살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아직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나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 조절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일단 뭐 IB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예 꽉 닫아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를 좀 남겨놨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조금 선거 때는 보면 이제 이게 이성문 표 핵심 공약이 예. 약간 좀 멀어지긴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인터뷰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B 교육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입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그쪽으로 예. 만약에 대입이 간다면 이거 확장을 하면 되죠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여지는 좀 열어놨던 게 제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가 매달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교육감도 발표가 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줄곧 1위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교육감님이 좀 소통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예, 예.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 오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변해 줄 게 아닌가. 아, 제가 좀 궁금한데 놀랍다는 게 그럴 줄 몰랐는데 이래서 놀랐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할 때랑 너무 다르셔가지고. 학교 선생님 할 때 어쩐지.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예. 제주도 교육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예. 그리고 공약 이행 상황 관련 자료들을 좀 봤는데 예. 상당히 그 통계적인 수치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마치 기업의 어떤 실적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는 느낌의 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뭔가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예, 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뭐 예.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한 거지라고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는 예, 예. 내용은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의 이행률 해서 뭐 퍼센테이지 나오고 뭐 금액 나오고 예, 하는데 예. 이제 그 퍼센테이지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거야라는 거는 조금 잘 안 전달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공약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그걸 갖다 계속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 이미지상으로는 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큰 문제 없이 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가왔다라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그 대화를 예. 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 학생도 하시고 교직원도 하시고 학부모도 하시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예. 이제 전임 교육감님과 비교해 보면 아 그래도 현임 교육감님은 그래도 이미지상으로는 예. 소통을 잘하신다는 느낌을 이제 상당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공약평가실천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것들을 쭉 해오는데 물론 그전 전임자들도 그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앞서 홈페이지에 그 부분에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눈에 부각이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있구나.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경 써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좀 눈에 띄어서 귀에 들려서 이제 그 부분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현 교육감이 지난 그 선거 때 그 예. 학력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 부분을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가면서 이게 뭐 이제 예전처럼 그 암기식이나 뭐 이런 교육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서로 공방들이 막 주고받았었는데 지금 그 취임에서도 이제 소통 뭐 학력 신장에 중심을 두겠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구체적인 뭐가 눈에 딱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는 기초학력 예. 관련된 센터 이것도 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은 시작이라 가지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분야는 아닌 것이다라고 뭐 대통령님처럼 뭐 문제를 보셔가지고 모의고사 뭐 문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언어 영역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지켜볼 상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예, 뭐 사실 그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인재고사 예. 부활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예. 뭐 그 후에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직 없어서 뭐 요거는 어쨌든 방향은 학력 신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 교육감님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 예. 많이 듣고 있는 것이다. 그 노트북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센터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거 때 가장 어필됐던 공약입니다. 예, 노트북과 태블릿의 싸움에서 네, 노트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쨌거나 이제 지급이 또 이제 실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부작용도 좀 얘기가 나오던데 그 골자는 그거더라고요.
아니 뭐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어야 맞는데 지급부터 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요 보니까 뭐 일단 받으면 좋으니까 예, 시작. 근데 사실 이제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어쨌든 예. 그런 그 IT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예. 사실 이게 방향은 좋은데 어떤 전국적인 그 수업 모델이나 교수 예.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할 것인지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 참 그 방향을 잡기도 어느 게 옳으냐 싶지도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IB 교육이나 그런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교육 과정이 다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과서도 거의 비슷한 교과서들로 이제 검인정 교수나 국과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어느 학교만 또 유별나게 다른 교육 방식을 할 수는 없고 뭐 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그 큰 예,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개발하고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예. 문제는 그게 또 개별 선생님의 참여가 있어야지 선생님을 대체하는 형태로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쉬고 있고 애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형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드웨어보다 더 어려운 예. 게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그렇죠. 예. 그게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상당히 예. 강조하셨고 예. 노트북만 준 건 아니고 열심히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를 먼저 예. 보급하는 거는 제가 예.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한다고 또 얘기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무슨데 사실 이 부분은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긴 예. 했습니다. 지난 그 선거 때 각 지역의 교육감 공약 중에 노트북 태블릿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게 이제,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이제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들이 예. 좀 많이 나왔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제목도 예.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딱 다셔가지고 예. 뭔가 있어 보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메타버스 얘기 나온 데 또 없네요. 지난 공약 때는 그렇게 많았었는데. 메타버스는 전국적으로 예.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예. 전국 지방 정부가 투입한 예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엄청난 예. 또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쉬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문제. 이거 지금 사실 공약도 있었고요. 뭐 양쪽에서 다 공약이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뭐 다 하겠다였는데 예. 이제 그럼 그걸 이제 속도감 있게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이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때도 뭐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학교 문제에 대한 그 평가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뭐 영평 거기 어디입니까? 그 첨단 과기단지 쪽에 예. 네, 거기 학교는 또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된 것 같은 느낌이 말씀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도 쪽은 사실 결론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지금 뉴스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부중학교 예, 예. 신설 문제였는데 결국 토지 그 취득 문제가 아까 잠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곳, 두 곳이 지금 네. 문제인데 한 곳은 네. 소유주와 지금 매입을 협의했다. 합의까지는 아니고 협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진행이 된 것 같고 한 곳만 풀면 될 것 예, 같은데 예. 결국 뭐 시간의 문제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만일에 협의가 안 된다면 수용이라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예. 다만 이제 땅만 확보했다고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돼 나가겠죠. 예. 아 그리고 그 제주 시내 일반고 신설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신설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아마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신설 대신 기존 학교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학교 신설이 쉽지 않다. 아, 그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이해관계가 좀 첨예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정책 방향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문들은 벌써 나섰더라고요. 예, 벌써. 그 동문회도 그러니까 예, 만만치 않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제주고등학교 예. 일반계 추진인데요. 워낙 이제 제주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긴 학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문 파워가 상당히 클 테고 예. 다만 문제는 그 학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앞으로도 교육을 받게 될 이제 교육 수요자 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예. 그 이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 수요가 좀 낮으니까 예. 일반계 교육의 전환에 어떤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동문들도 어떤 역사적 흐름에 그 호응하는 쪽으로 그 호흡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네. 갈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분위기는 그런 쪽이긴 한데 좀 왜냐하면 신설 학교를 만든다는 게 그 예. 어떤 물적 시적이 학교 위치나 시설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문제가 사실 전임 교육감 때도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동문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반고 신설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동문들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니까. 그때도 동문들이 차라리 그냥 전환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될 거죠. 이게 1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확실한 결과물들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그래도 명사형으로 나온 정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예. 기억에 남으시는 거 좀 그러니까 있습니까? 특수교육 관련된 5개년 계획 수집하신 것도 있고 또 저번에 우리 한번 다뤘던 그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당히 강조하셔가지고 정말 깨알같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보면 평가가 좋으세요. 아, 저랑 딱히 뭐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아니 원래 이게 교육은 사실은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제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 그게 어쩌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광수 교육감님은 뭐 거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건 뭐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실. 우리 전임 교육감님은 이제 IB 교육을 개척하시긴 하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김광수 교육감님은 후발자의 어떤 이점을 참 잘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저는 스타일이 약간 시원시원 하더라고요.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좀 그런 좀 명료함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학교 다니실 때랑 많이 다르. 제가 직접은 안 했는데 들었던 선생님의 모습하고 다르셔가지고. 아니 그 얘기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 교육청 내에 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전교조, 그 뭐 학교 학생 아니 선생님들 문제, 그다음에 교사 노조,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 관련된 소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임 교육감 때도 이 부분이 좀 충돌이 많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전교조랑은 딱히 뭐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 있는 교원 노, 아, 저,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의 노조 이런 분들하고는 상시적으로 소통한 것 같고, 잘 되고 또 일부 요구 사항도 수용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 노조는요? 거기는 이제 비정규직 이슈는 이제 교육청만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뭐 그 분야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김광수 교육감님이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 쪽에서 나오신 후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청 내에 노조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애초에 그래서 오히려 대화가 편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놀라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밀어줘서 됐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 없이 시작한 교육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두 분께 앞으로 그 남은 그 3년의 시간에 대해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은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나 짧게 한 말씀씩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 내용에 명사형으로 된 게 한 50개 넘겠더라고요. 50개 내용 중에 한 최소한 90% 이상은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뭐 많은 선거 과정에 좋은 공약들을 발표하셨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잘 이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끝까지 임기 내에 다 이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제 개인적으로 관심 가졌던 학교별 그 수영장 문제는 꼭 그 먼저 시작을 해서 후임자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음악 깔아드릴 걸. 잔잔하게. 알겠습니다. 자, 1부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2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